위기의 대한민국이에요. 복기 한번 해봅시다. 복기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나 보세요. 조중동이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긴장하자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과정을 보면요, 조중동도 박근혜 정부를 포기했고요, 검언유착도, 즉 사법 카르텔도 박근혜를 포기한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력으로 대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중동이 최순실을 캤고, 조중동이 박근혜를 버렸고, 그래서 언론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고, 박영수 특검이나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일당을 잡아들였고, 사법부가 탄핵한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종식이었죠. 결국은 모든 원인이, 물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민심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적폐들이 한계가 오니까 저들이 탄핵을 하고 언론도 박근혜 정부랑 선을 그은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가 최순실과 연관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중동과 사법 카르텔은 절대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버리지 않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든지 버린다예요. 무서운 얘기죠. 박근혜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순실은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최순실 사단을 꾸려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중동이라는 언론은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했는데 최순실은 통제가 안 돼요. 날려야 되겠죠. 사법부도 보세요. 최순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세게 수사한 거예요. 사법부도 어때요? 최순실 박근혜 세력들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니까 탄핵한 거예요. 왜? 더 많은 보수의 괴멸이 일어날까 봐.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보수의 괴멸이 일어날까 봐 이번에 정권을 내주더라도, 문재인이건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더라도, 지금은 매 맞고 가자야. 계속 이 정권이 지탱되다가는 보수가 괴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5년만 내주자였어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탄생한 거예요. 우리 민주진영이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에 수천만의 촛불이 일어나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1.1%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쵸? 무서운 거예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최순실에게 분노했고 박근혜에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1.1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쵸? 언제든지 저들이 박근혜를요, 조중동이 쉴드를 쳐주고, 사법부, 검찰에서 적당히 수사하고, 사법부에서 무죄 취지를 했다 그러면요,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임기를 채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윤회 십상시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박근혜 존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존재들이죠. 십상시 파동부터 조중동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줬었던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막아줄게. 막아줬죠. 막아줬죠. 응? JTBC를 믿나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JTBC 그 당시에 손석기가 있다라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조중동은 한패예요. 응? 조중동 홍석현이가 손절하고 방상훈이가 손절하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응?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친노, 그토록 막고 싶었던 문재인에게 정권을 줘가면서까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했던 조중동과 사법 카르텔의
처지는 무엇이었냐? 이러다가는 보수가 괴멸되고 영구히 우리가 집권을 못하겠다. 이러다가 정말로 보수가 괴멸되면 다음 정권도 5년만 참으면 될걸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 한번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문재인보다 솔직히 더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문재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더 변방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정치 안 한다는 분,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갖고 보이지 않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변방에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하다가 갑자기 경기도지사하고 그들은 이재명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팍팍팍 조중동과 적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적폐 청산을 하고 행동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민주적 합법 장치로 통제 장치로 언론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를 개혁하고 적폐 카르텔을 작살내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을 순순히 대통령 자리를 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눈에 선하죠. 조중동 작살낼 테고, 삼성이나 재벌들 공정거래 안할수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사들 똑바로 안할수 없고,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자기네들이 70년간 쌓아왔던 권력을 그냥 이재명이 요즘 대세네 이재명 줄것 같습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수구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하는 작자들,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하는 작자들도 응? 아직도 이재명을 밑으로 봐요. 응? 네가 의정생활을 한번 했냐? 네가 여의도 정치를 했냐? 그냥 박근혜 탄핵 때 시원한 사이다 바람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그래갖고 기초단체장이 어느 날 갑자기 성남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런 이재명의 그 정치력과 행동력을 가장 알아보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저 똥파리의 대장 전해철이었고 그래서 전해철은 똥파리의 대장으로서 이재명을 어떻게 되든지 경기도지사에서 날리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쫓아내라고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가 경선에서 경선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이재명 지사를 밀어야 되는데 전해철 어떤 짓을 했어요?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이재명을 고소합니다. 저는 똥파리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건 뭐죠? 민주당의 엘리트 의식에 쩌든 인간들이 이재명 자체를 경계하고 이재명을 중앙 정치로 들어오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행정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때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변방의 장수, 변방에서 너는 그냥 소대장이나 할 놈이 뭐 어디서 네가 대대장하고 중대장하려고 그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해철은 뭘 누가 봐도 내가 친문의 적자, 내가 친문의 후계자, 내가 민주당의 어떤 엘리트 이런 의식에 어떻게 되든지 이재명이라는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 지지층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김진표 이런 애들이 전해철 그 사단이 결국은 이재명 출당하라 이딴 소리가 나오면서 똥파리들이 이재명 출당하라를 얘기했던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브라질 얘기를 하죠. 브라질 루나 대통령이 브라질 위기의 민주주의. 저는 진짜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기의 민주주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다 보셨죠? 그게 왜 여러분들 섬뜩한 거냐면요. 루나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아, 이 사람이 대선 가면 1등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루나 대통령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루나라는 사람을 꼭 막아야 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뇌물 받았다고 막 쏟아내요. 검찰이 잡아다가 기소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루나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요.
아, 룰라, 루나랜다, 룰라. 아, 갑자기 루나 그 똥파리 아이디가 생각, 룰라. 죄송합니다. 룰라. 생각해봐요. 브라질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땅땅땅 쳐서 구속을 시켜요. 룰라 대통령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왜 무섭냐? 왜, 여러분들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지금 검찰은요, 김오수 검찰이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든요, 검찰은 검찰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법 쿠데타들, 사실상 1차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의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장관님을 친 게 1차 쿠데타입니다. 그때 서초동에서 국민이 막아냈어요. 그렇죠? 국민이 막아냈습니다. 지금 2차 쿠데타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띄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과 여기저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막 누구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검찰에게 지금 민주당의 대선은 사실상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올 연말이나 12월에 수사가 많이 진척됐다. 1월에 이재명 소환이라는 걸 해보십시오. 결정적 증언 나왔다. 조중동 막 떠들고. 이재명 뒤에서 로비받아 뇌물 흔적 발견. 그냥 아무나 하나 잡아놓고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는 증언 가지고 이재명에게 얼마 줬다. 이 하나만으로 민주당 대선 레이스를 뛰고 있는데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빠바박 찍고 14시간 조사해갖고 귀가시켰다. 이 자체로는 민주당 완전 큰 타격 입는 거예요. 이낙연을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매일 떠들어야 돼. 니들이 이러다가 증인 조작해갖고 이재명 포토라인 세우려고 끊임없이 떠들어야 돼. N번방 사건 터뜨리기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곧 N번방 터질 것이다. 김어준 총수가 욕을 먹으면서도 미리 예방주사를 놔서 쟤네들이 총선을 앞두고 N번방 사건 못 터뜨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왜 이낙연은 끊임없이 불복 논란을 오늘도 서른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마치 뭔가 한방이 있는데 말을 아끼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낙연은요, 동아일보 출신에 이낙연 캠프 안에는 윤영찬 동아일보 캠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검찰에게 빨대 꽂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검찰의 정보를 다 저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친분 관계로 얼마든지 맘만 먹은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낙연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결국은요, 이재명이 여러분들하고 금방 얘기했죠. 검찰은 맘만 먹으면 대선 후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갖고 1차 소환에서 14시간 조사, 결정적 뭐 흔적 없어, 부인으로 일관, 또 다른 증인 이재명에게 얼마 줬다. 그냥 검찰이 맘만 먹으면요, 이재명 지사 안 나가면 더 의혹받고 대선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당한 것 같이 지금 대선은 검찰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검찰 니들 왜 수사 이 사건을 왜 이재명에게 포커스를 줘? 오히려 곽상도, 원유철, 그 다음에 박영수, 여러분들은 저쪽이 수사하는 것 같아도요, 검찰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지켜요. 또 저쪽에서 계속 우리만 왜 뒤지냐 그러면요,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이상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 안 해도 누군가가 내가 검찰에게 꼬투리를 잡혀서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증언을 하면 폴리바게닌 같이 검찰이 너는 기소하지 않겠다. 늘 검찰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하지도 않은 일을 이재명에게 얼마 줬다. 그 당시에 성남에 녹취록이 있다. 까는 순간 이거는 방어밖에, 해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은 뭘 노리겠어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요즘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불안한 후보는 안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후보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낙연이 떠들까요? 지는 안정된 후보인가요? 아니죠. 민주당의 수박들, 이낙연 캠프에서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여론이 갑자기 나빠지면 민주당 수박들이 어때요? 이대로 대선 치를 수 없다. 소름 끼치는 얘기 해줄게요. 이대로 대선 치를 수 없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킬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을 이기고 나서도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후단협을 만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 끝까지 안정적인 자기가 후보라고 얘기하고 이낙연 캠프가 이미 선거 끝났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경선 끝났다라는 거 자기들 알아요. 결선 투표를 간다 그래도 지네가 이길 확률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말을 아끼고 있다, 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 것 같아요? 응?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타를 입혀갖고 지지율이 빠지거나 여론이 안 좋아지면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대로 대선 승리할 수 없다. 왜? 변방의 장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마침 잘 됐으니까 후보 교체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등한 나에게, 2등한 나에게 내가 나가겠다. 이 시나리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경선 패배. 바보가 아닌 이상 경선 끝난 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불안한 후보는 안 된다를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아낀다고 해요. 뭔가 아는 척. 그러면 검찰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했다가 누군가가 나가갖고 알고 계셔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수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나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정치 분석할 때 저들이 왜 그들은 나를 봐요. 그렇죠? 왜 저렇게 대장동 게이트가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나오는 비리라고 모두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이낙연만큼은 자꾸 대장동의 실소의 주구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잡고 왜 짜느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지자들을 여러분들 솔직히 이재명 지지자분들 여기 계시잖아. 다들 한결같은 무슨 생각해요? 혹시 뭔가 나오면 어떡해? 불안하거든요. 검찰이 뭔가 왜? 우리 늘 당했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새끼들인데 누군가가 덥석 이재명 측근도 아닌데 측근이라고 해갖고 이재명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 지시했다 얘기하고 그런 말 나올까 봐 불안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해요. 미리 선빵을 날리십시오. 검찰 니들 좀 있으면 이재명에게 돈 줬다 녹취록 하나 까겠네 마구 퍼뜨리세요. 검찰 니들 좀 있으면 이재명 결정적 증거 나왔다 하나 뭐 또 돈 먹었다 나오겠네 끊임없이 얘기해줘. 그래야지 공작을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좀 있으면 이낙연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 후보 교체하자고 떠들겠네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합니다. 이낙연 왜 사퇴? 이낙연 끝났는데도 왜 저럴까? 아, 이재명 지사 뭐 한방 검찰이 치면 그때 기다렸다가 후보 교체론 띄우려고? 그래서 불복한다는 거예요. 뻔하지 않아. 근데 매번 당해. 여러분들 우리가 봐봐요. 순간순간 조중동한테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윤석열 고발 사주 터졌을 때 갑자기 박지원 끌어들이고 국정원 게이트로 만드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쵸? 갑자기 조중동이 국정원 게이트 터뜨리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조성은 씨 보호하기 바빴어요. 근데 민주주의에 얼빠진 새끼들은 조성은을 공격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중동
국힘당과 반대로 가면 가장 그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가장 넓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조중동과 국힘당이 가는 길을요, 같이 따라가는 인간들은요, 그 사람은 정체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성은 씨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프레임 전환이에요. 유튜브 새끼들도 짤 영상 만드는 새끼들 조성은 공격하고 앉아있더라고, 한심하게. 조성은을 공격해서 결국은 박지원을 끌어들이고, 박지원을 끌어들이면 결국은 국정원 게이트를 만들라는 게 그 프레임이었어요. 어? 저는 그런 걸 아니까 절대 이 사건은 검찰이라는 손중성의 윤석열의 오른팔이 야당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고발 사주예요. 어? 이런 것들을 모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끼들이 조성은을 공격하고, 어? 한심한 새끼들이죠. 어? 이걸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어? 고발 사주 한 방에 프레임 전환해갖고 박지원 끌어들이는 거 보세요. 어? 대단한 놈들이거든요. 그런 정보 어디 있겠어요? 별걸 다 알고 있는 놈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조선이 정보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검찰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조선이 취재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선은 삼성과 검찰을 끼고 있으니까 조선의 나라예요. 조선은 과거에는 국정원을 끼고 있으니까 조선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정원 정보보다도 삼성 미래전략연구실의 정보가 더 많고, 그렇죠? 검찰의 정보를 조선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왜 조선은 남들이 근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프레임 전환에 성공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시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재명 지사 좀 있으면 소환하겠네? 니들 또 증인 뭐 조작하겠네? 끊임없이 던져주세요. 검찰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들 있잖아요. 벌써 검찰? 좀 있으면 이재명 치겠네? 증인 소환하겠네? 의자가 또 돈 받는 일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검찰에 아예 시도조차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1위 누가 봐도 룰라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갖고 검찰이 기사하고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구속시켜버리고 선거는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보다 지네가 원하는 후보가 되는 게 여러분들 조선과 이재명 조선과 이낙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낙연은 이재명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조선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국민의힘과 이낙연의 워딩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낙연은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가 대선 후보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막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조선과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을 반드시 상처내야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왜 우리 당 후보 경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언어와 윤석열의 언어를 쓰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시선 보는 곳이 같은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옥 같거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도 헤쳐먹을 수 있었던 거를 못 헤쳐먹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대장동 의혹에 나오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그 이익을 나눠먹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전우영 박사님이랑 얘기할 때도요, 돈이 되는 곳에는 건달들이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요. 그쵸? 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건달들, 똥파리들이 많이 옆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 사건에는 깡패나 똥파리들이 한 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검찰총장 김수남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고, 대법관이 버티고 있고, 박영수 특검이 버티고 있고, 누가 그 근처를 갑니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자기네끼리 해먹고 돈잔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제가 한심하게 느끼는 게 이낙연 캠프 있잖아요. 똥파리들에게 얼마나 그 캠프가 장악됐으면 똥파리들의 언어를 국회의원들이 쓴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얼마나 캠프 안에 깊숙이 똥파리들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SNS에서 일개 개인이 떠든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캠프에서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블랙리스트 건, 대장동 의혹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좀 있으면 지역 화폐 그것도 코나? 그것도 아마 터질 것이다. 걔네들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 제일 제가 웃기고 무식하다고 생각한 게 수박이라는 단어가 5.18을 비하하는 거다. 미친 개소리죠. 그렇죠? 수박을 5.18을 비하하는 얘기다. 그럼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박의 유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수박의 유래는요. 여러분들 6.25 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 아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6.25 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으로 우리 많은 우리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죠. 그렇죠? 보도연맹 사건 때 민간인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때 좌익 우익을 따지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좌익으로 해갖고 총쏴 죽였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농담으로 토마토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좌익들을 토마토라고 불러요. 좌익들은 겉도 빨가고 속도 빨가다라고 빨갱이라고. 좌익들은 토마토라고 불렀는데 그때 겉은 파란데 안에는 빨갱이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수박이에요. 이해하시죠? 응? 그때 겉도 빨고 속도 빨고 가면 좌익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사상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연맹 상황에서 죽였거든요. 그때 겉은 뭐그빨 보도연맹이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은 저거 빨갱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쏴죽인 거. 아니 그럴듯하다가 아니라 그때 나온 말이에요 수박이. 그러면 북한에서도 용어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었냐? 사과라고 했습니다. 사과. 응. 북한에는 사과. 겉은 빨간데 안은 깎아보니까 하얀색이다. 응. 북한은 사과. 북한은 겉은 빨간데 깎았더니 안에가 하얗다라고 해서 북한은 사과에 자기네들과 다르면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홍옥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표현이 그 당시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 그 당시에 보도연맹 사건 그런 식으로 겉은 빨갱이인 것 같은데, 겉은 파라고. 그래서 그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5.18을 비하했다? 개소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는 맨날 전우영 박사님에게 궁금한 거를 질문해서 늘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런 무식한 내용을 그걸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수박이라는 말씀은 안 돼. 수박이 뭔줄 아세요? 정말 얼마나 똥파리들에게 캠프가 장악됐으면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추미애 장관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추미애 장관님. 왜 추미애 장관님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냐면요. 추미애 장관님한테 먼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러냐? 첫째, 추미애가 없었다고 하면 이 선거는 반 이재명 대 이재명의 선거가 될 뻔했다. 추미애가 끼어들음으로써 개혁 대 반개혁의 선거가 되면서 이낙연이 역풍을 맞고 있다. 둘째, 추미애 장관이 진짜 박수 받을 일. 제가 옆에서 추미애 장관님을 그래도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마음을 비우셨어요. 여러분들, 정치인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사심 없는 정치인이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누구의 표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왜 추미애 장관님을 높게 봤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실질적으로 표를 갖고 올라오려면 이재명 지사님의 표를 갖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의 표를 갖고 오는 게 맞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낙연 지지자들이 추미애에게 표를 줄 수는 없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욕심을 부리거나 대선 과정에서 정말로 자기가 욕심을 내거나 지지율을 높이고 싶으면요, 이재명 지지자들의 표를 갖고 오려고 했겠죠. 근데 어때요? 이재명 지사가 공격당하는 걸 지지자가 어느 정도 겹친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나름 민주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흠집나지 않게 이낙연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로 정치인들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내 표가 어디에, 개혁적인 표들이 어디에 많은 거를 하면요, 사람은 유혹이 있어요. 유혹. 아, 저기에 좀 아픈 곳을 건드리면 내가 표를 좀 갖고 오겠는데, 절대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 개혁 연대라고 외치시면서 이낙연을 끊임없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전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아, 추미애 후보님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결국은 지금 천막이 다른 데서 응원하고 있지만요, 10월 10일 이후로는 여러분들 개국본에 전부 가입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신나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10월 10일 이후에 이재명이 추미애고 추미애가 이재명이다. 개혁연대 이뤄서 민주정권 재창출하자. 같이 함쳐요. 그래서 선거,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 아직 부산 남았죠? 서로 추미애 장관님 지지자들, 이재명 장관,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 만나면요,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이재명 지사 들어가실 때는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지사님, 이재명 지사 응원단 같이 박수 쳐주고, 추미애 장관 들어가서 같이 박수 쳐주고요, 추미애 장관님에게 외롭지 않게 힘을 실어줘야만 끝까지 개혁연대가 완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요, 왜 제가 앞에서 총알을 맞더라도, 뼈가 부서지더라도 저 새끼들에게 정권 못 준다고 하냐면요, 저는 또다시 이명박근혜 세월을 살 자신이 없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진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겪어봤죠? 최근에 전 자신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권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재인을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뺏기고 문재인 지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 정권을 잡아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정권을 잡아야지 개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권 뺏겨놓고 남탓하면 민주당 아사리판대요. 저들은 한번 정권을 뺏겨봤기 때문에요,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요, 보이지 않는 더 심한 공작, 보이지 않는 사법, 법적, 언론 카르텔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도저히 이제는 대한민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요. 응? 한번 저것들이 맞아봤거든요. 5년 동안 겪어봤으면요, 절대 문재인보다 더 개혁적인 이재명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응?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는요,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던 선거예요.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참은 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검찰 리드로 개수작 부리지 말아라고 경고를 계속 해줘야 돼요. 검찰 니들 지금 저러다가 이재명 지사 선거 앞두고 니들 한두 달 앞두고 소환하려고 그러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돼요. 개수작 하지 말아라. 진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6개월 남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긴장해야 돼요. 지금 재당동에 뭐 곽상도 50억 터졌다 좋아할 때가 아니야. 검찰이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가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 방향이 지금은 곽상도, 박영수 이쪽에 가 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쪽으로 올 때 없는 사건도 만드는지 검찰의 수사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곽상도는 이미 저쪽에서 버린 카드예요. 그렇죠? 곽상도가 힘 있고 뭔가 곽상도가 무서워 하면 까지도 않아요. 조중동이 왜 곽상도 사건을 계속 터뜨릴까요? 어? 왜 곽상도 사건을 계속 터뜨릴까요? 곽상도도 치고 곽상도랑 박근혜 잔당들 다 치고 결국은 새로운 대권 후보 윤석열이든 누구든지 만들어갖고 결국은 이재명 치려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세요. 왜 대선 6개월 남겨놓고 대장동을 누가 터뜨렸을까? 민주당의 이재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치명타를 입혀서 이재명은 불안하다 후보 교체론을 띄우려는 겁니다. 택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선 진리도 없지만 대선을 질 것 같은 위기감이 오더라도 후보 교체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낙연 캠프에게 경고한다. 혹시나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과 내통하면서 후보 불안하다 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 결국은 후보 교체론 뛰어 이재명으로 안 된다 뛰어서 혹시나 본인이 대타로 나올 생각을 한다면 꿈도 꾸지 마셔라. 차라리 이낙연이 나오면 대선 포기한다. 당신은 민주주의적 사람이 아니다. 개수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재명은 지지 않는다. 노무현을 잃어버린 많은 시민들 문재인을 지켰고 또다시 니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안다. 후단연 만들어갖고 노무현 인정하지 못해갖고 정몽준이랑 단일화 시도했던 우리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한다. 이낙연 캠프 조금이나마 이런 생각하면 개수작 버리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2차 선거인단 투표 지금 언제까지죠? 우리 로렌님 2차 선거인단 투표 언제든지 이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개혁국민운동본부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회원가입 많이 해주세요. 월 만원으로 여러분들 민주시민들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뺏기지 않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승부욕이 강해요. 욕을 먹고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4.15 총선 하는 거 맞죠? 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이 180석이 있으면요 집권할 때 가장 힘센 대통령 1년차 때 180석의 위력은요 다음 정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180석 줬다라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180석의 힘은 집권 1년차 대통령들과 함께 더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검찰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늘 집권 5년차 때 그 정부를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지나가는 정부다. 과거의 정부일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이 통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노리고 있을 수 있는 한 방을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몸으로 막아야 된다. 당하고 나서 뒤에서 실드 쳐주고 뒤에서 방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미리 날라올 총알에 국민들이 나가서 몸으로 막아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 미리미리 검찰 니들 개수작 부리지 마. 이낙연 캠프 개수작 부리지 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개혁 시민 우리 민주 동지 여러분들 지금 비록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개혁
그 같이 가는 과정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마 보태서 끝까지 지금 저희는 예선전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본선은 저 국민의힘과 싸울 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 힘으로 이재명을 외치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외칠 때 반드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국본 정기회원 꼭 5,000명 갈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돈입니다. 월 10,000원으로 지금 저희 이제 회원 3,000명 정도 되고 여러분들 저는 방구석에서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도 10시에 부산을 가고 제가 벌써 선거를 3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새 30대에 일을 시작해갖고 내년이면 50이 돼요. 저라고 당일치기로 부산 갔다고 그런 게 쉽겠습니까? 제 마음이 움직여요. 불안하니까. 가야 된다. 다 같이 합시다, 이번에. 이번에 이재명 캠프는요,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의 캠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일개 개파가 장악하는 그런 캠프가 되면 안 됩니다. 민주 시민들의 개혁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ARS18770523. 30초면 개국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회원, 나는 매달 빠져나가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924101-00-03097을. 저희 매번 내려갈 때, 저희 열심히,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국본 많은 일을 해요. 저희가 시민단체를 갖고 입으로만, 오늘도 저희 공수처에다가 곽상도 윤석열 뿐만 아니라 다 고발하고 시민연대를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 누굽니까? 개국본입니다. 그렇죠? 늘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해도 개국본 없으면 누가 제일 앞에서 싸우겠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들. 제가 욕은 먹을게요. 제가 화살은 다 맞을게요. 여러분들이 제 뒤에서 쓰러지지 않게만 버텨주십시오. 받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저는 늘 마지막이라고 싸워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아 이제 내 소임은 끝났다. 다음부터는 이제 음방이나 하고 놀아야지.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건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대선 지고 나서 다음에 잡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수구 적폐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뺏기고 나서도 더 여유 있는 놈들은 저놈들이에요. 야 5년만 참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적폐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행정부 권력 하나 뺏겼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대통령 바꿔놨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가 아니죠. 뭐 좀 하려 그러면 다 방해하는 겁니다. 더 많은 행정부의 권력을 바꾸고 입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방 권력을 바꿔도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은 더 대한민국에 더 살아있는 권력들이 있는 거예요. 재벌 권력, 돈으로 휘어잡죠. 언론 권력, 대한민국의 정신을 빼놓죠. 사법 권력, 없는 죄 만들죠. 입법 권력, 아니 사법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이 합쳐서 사실상 민주주의에 핍박을 가하죠. 왜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우리만 당하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우리는 적폐 친일 부역자들에게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주의자들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갖고 저 적폐 카르텔을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서 월세 살다가 전세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집주인이 되야만 저들을 언제든지 세입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저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5년 만에 올 수 없어요. 그렇죠? 정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에게 답답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180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답답하고 수박이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수박 중에서도 귀한 보석들을 찾으십시오. 알겠죠? 수박만 자꾸 보이면 정치에 혐오가 드는 거예요. 수박들에 비해서 열심히 싸우는 응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들어갈 때 민주당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꾸 수박 얘기해갖고 민주당 버려라. 민주당 버려갖고 뭘로 정권 재창출할 건데요?
못하는 새끼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응원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한둘씩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개국봉과 함께 여러분들 내년 반드시 이깁시다. 지면 안 돼요. 자신 있어요? 살 자신 있어요? 없어요. 난 윤석열이나 저런 홍준표나 저런 인간들이 정권 잡아갖고 최재형 국무총리하고 윤석열 어?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에 저런 또라이들 되고 모든 종편과 그런 데는 어? 변지제 나오고 어? 저런 변절자들 와갖고 또 종편 장악하고 KBS 또 그런 세상 바라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거짓말 같아요? 김어준 퇴출 1순위 어? 모든 사람들 다 나가고 공중파 다 장악다고 느꼈던 거 아니에요? 봤던 거 아니에요? 어? 겪었던 거 아니에요? 어? 진짜 그랬잖아요. 황교안이가 국무총리였어요. 그런 새끼들이 다 국무총리 무슨 장관 진짜 그런 세상으로 살았어요. 어?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미련하게 겪어보고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똥파리들은 우리 민주진영이 아니에요. 냉정해주세요. 민주진영 촛불 시민들 냉정해주셔야 돼요. 똥파리 새끼들을 우리 지지자라고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아니죠. 저 새끼들은 원래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 새끼들이 대장동만 공격하지 고발사주 공격하는 거 맞습니까? 자네들의 총구는 늘 우리 민주정의 가슴을 향하고 있어요. 응? 그래놓고 푸샤만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는 새끼들이에요. 저들은 똥파리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적이에요.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에요. 지지자들 중에 뿌락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겉으로는 친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짓은 가장 국민의힘과 조중동과 적폐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문입니다. 친문은 국힘과 조중동과 싸우고 가짜 친문은 바로 이재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친문이라고 하면서 누구랑 싸우는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친문인지 가짜 친문인지. 저는 친문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못하지 않냐, 이제 좀 비판할 건 비판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친문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을 떠나서 민주개혁 세력들의 총집결제를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요 이제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정치 세력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친문은 단순한 정치인의 지지그룹이 아닌 민주진영의 핵심적인 개혁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친노친문. 친노친문은 민주진영의 개혁 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여러분들 힘내시고 반드시 이 긴장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늘 살얼음판에 6개월 동안 사셔야 되고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111 당원 게시판 그리고 조국 장관님 트윗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트윗 추미애 장관님 트윗 가갖고 똥파리들이 얼마나 똥을 싸놨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찮아도 하루 SNS 전부 복귀하세요. 6개월만 하세요. 저것들 6개월 후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도 엄청난 똥파리들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저럴 줄 알았다, 이재명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후보 주저앉히기를 시도할 겁니다. 제 말 다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경선 지고 나서 똥파리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안 사라져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를 도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 불가론으로 뛰어서 어떻게든지 여론의 영향을 미쳐갖고 민주당 안에서 또 똥파리 의원들은 이재명으로는 대선 불가라고 하면서 후보 교체론을 띄울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아요. 어? 진짜 6개월 내일 10월 1일이에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5개월 9일 남았어요. 150일만 해요. 150일. 어?
150일만 귀찮아도 하루에 권리당원들 들어가서 당원 게시판 찾아갖고, 응? 개소리 하는 것들 당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싫어요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글도 쓰시고, 응? 그쵸? SNS에 드디어 조국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오늘 제 방송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